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뚜룸 작년에도 진행했었던 Save the Children의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에 한 번 더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니팅룸 시리즈도 해봤고 그냥 일반 대바늘 시리즈도 해봐서 그냥 실만 들어있는 키트를 구매했어요. 자, 저는 대바늘 등의 재료가 있기 때문에 실만 3개 들어있는 키트가 왔습니다. 실 색깔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는데요. 양쪽에는 친절하게 니팅룸으로 뜨개질하는 방법과 대바늘로 뜨개질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이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데 다 만든 모자는 이렇게 개별로 포장을 해서 보내야 됩니다. 이 모자를 세탁한 다음에 바짝 말리지 않고 보내면 이 비닐 안에서 곰팡이가 생긴대요. 그래서 보내실 때는 깨끗이 씻은 다음에 진짜 바짝 말려서 보내도록 해주세요. 그럼 저는 저희 색깔을 따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신생아 살리기 캠페인에 저도 참여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뜨개질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 썼던 니팅룸 키트를 이용해서 모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6mm의 대바늘을 준비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하길 원하는 실을 풀어주세요. 한 100cm 정도 좀 넉넉하게 풀어주신 다음에 검지와 엄지를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이런 모양이 되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바늘을 제일 앞쪽에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검지의 안쪽에 있는 걸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다시 이 엄지로 이렇게 쏙 빠져주면 한 코가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엄지, 그다음에 검지, 그다음에 엄지 사이로 이렇게. 자, 그러면 코 두 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를 총 44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엄지, 검지, 쏙. 자, 이런 식으로 44개의 코를 다 떠주었습니다. 이렇게 코를 다 떠주셨으면 이제 겉뜨기를 해주실 건데요. 대바늘뜨기의 기본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는 앞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켜 준 다음에 감겨있는 줄을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쏙 해주시면 고리가 생겼죠? 그러면 이 바늘로 이 한 코를 쏙 빼주시면 됩니다. 쏙. 자,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바늘을 뒤쪽으로 통과시켜 준 다음에 이제 사용할 실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주시고 이렇게 쏙 빼주시면 두 번째 코가 떠집니다. 이렇게 한번 쭉 뜨면 이게 한 단이 될 거예요. 이거를 여섯 번 반복해서 여섯 단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코드를 밀어 올려주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섯 단을 다 떠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한번 색깔을 바꿔주려고 해요. 실을 이 정도 남기고 잘라주신 다음에 연결하고 싶은 색깔의 실을 준비해주세요. 자, 묶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새로 묶을 실을 위쪽으로 올린 다음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고리를 만드셨으면 이 하늘색 실을 위쪽으로 해서 통과시켜 주도록 할게요. 쭉 당겨주시면 풀리지 않고 고정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이렇게 한 상태로 뜨개질을 해줄 건데요. 자, 이제는 겉뜨기, 안뜨기 이렇게 네 번을 반복해서 총 8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겉뜨기를 한 단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긴 핑크색 실을 감아주시고요. 이렇게 빼줍니다. 첫 코와 둘째 코는
좀 잘 당겨서 단단하게 일단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쭉 한 단을 먼저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겉뜨기를 한 단을 해주었는데요. 이제 안뜨기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뜨기를 하는 방법은요. 이때까지는 이렇게 바늘이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바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실을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은 다음에 쏙 빼주면 이렇게 한 코가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뒤에서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실을 감아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쏙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는 것 같네. 겉뜨기, 안뜨기 반복을 해서 8단을 더 쌓아 올려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코를 줄여가면서 이제 뜨개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코를 줄이기 전에 작업을 좀 해주어야 됩니다. 이 정도 되는 자투리 실을 한 6개 정도 준비를 해주세요. 코를 줄일 부분을 먼저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꽂기가 조금 어렵다면 저처럼 이렇게 돗바늘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1번에서 2번 코 사이에 이런 식으로 투입을 시켜주세요. 나는 잘 빠뜨릴 것 같다 그러면 살짝 묶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8번하고 9번 코 사이에 또 넣어주도록 할게요. 2, 3, 4, 5, 6, 7, 8. 8번하고 9번 사이에 또 실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15에서 16번 코에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코를 줄일 준비가 끝났는데요. 자, 앞으로는 아까 우리 겉뜨기, 안뜨기를 반복해서 10단을 더 쌓아줄 건데요. 자, 주의사항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겉뜨기를 할 때만 코 줄이기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처음 코는 절대 빼지 않는다. 요 두 가지를 잘 지켜서 10단을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코는 겉뜨기를 똑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자, 겉뜨기를 한 다음에 저희가 표시를 해놓은 실 있죠? 이 실 부분이 지났다. 그러면 코를 줄일 겁니다. 코 줄이는 방법은 겉뜨기 똑같은데 두 코를 동시에 이렇게 통과해주세요. 그 다음에 감아주시고요. 이렇게 겉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그대로 또 겉뜨기를 진행해 줍니다.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주다가 자, 통과를 하고 나니까 코를 줄일 차례가 됐죠. 역시 두 코를 같이 잡아준 다음에 겉뜨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다 이해되셨죠?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쭉 코를 줄여가면서 겉뜨기를 한 다음에 그냥 안뜨기를 진행해 주시고요. 또 겉뜨기를 할 때 이 실이 지나고 난 다음 자리에 코를 두 개를 넣어서 계속 줄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10단을 쌓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여기까지 완성을 해보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14코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코가 제대로 줄여진 게 맞아요. 처음 저희가 시작할 때 44개로 시작했잖아요. 자, 그러면 코는 다 줄여졌습니다. 그럼 아까 저희가 표시하기 위해서 넣어두었던 이 끈들은 다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겉뜨기만 한번 진행을 해줄 건데요. 첫 번째 코부터 바로 두 코씩 두 코씩 이렇게 줄여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14코가 정확하게 7코까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코를 껴준 다음에 감아주시고 겉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바로 두 코를 꽂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코 줄이기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면
실을 조금 잘라주시고요. 돗바늘을 끼워주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짧게 자른 이유가 하늘색은 위에 매듭만 지어주고 다시 실을 연결해서 핑크색으로 감침질을 할 거예요. 한색으로 하신 분들은 좀 실을 길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잡은 상태로 코를 하나씩 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통과시키고 빼주시고 그러면 매듭이 다 지어졌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윗부분을 말아주셔야 되는데요. 그냥 평소 이제 우리 감침질하는 일반 바느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당겨주시면 위쪽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이쪽 부분들을 역시 바느질 하듯이 쭉 연결시켜 주실 건데요. 이쪽 부분은 색깔이 어울리게끔 핑크색 줄을 이용해서 다시 꼬매주도록 할 겁니다. 알려드린 방법으로 실을 묶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매듭을 지은 상태로 이렇게 박음질을 해서 쭉 연결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늘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핑크색을 안쪽으로 넣어주신 상태에서 하늘색 실을 안쪽에서 연결을 해줍니다. 이제 다 한 실은 여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남았던 끈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랑 한번 매듭을 지어준 다음에 안쪽을 몇 번 통과시켜주신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여러 군데 저희가 실을 이어붙이거나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은 부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가위로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짜잔! 그러면 이렇게 귀여운 아기 모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방울까지 달리고 색깔도 좀 다르게 표현을 해서 더 귀엽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얘는 대바느질을 이용해서 만들어본 모자입니다. 그리고 짜잔! 니팅룸을 이용해서 짭짭이가 만든 모자입니다. 옆에서 슥슥슥 하니까 사실 저보다 더 빨리 만들었어요. 니팅룸이 굉장히 쉽고 간편해서 모양도 더 동글동글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조금 다른 방식의 뜨개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좀 더 의미 있고 뜻깊게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